아이, 귀여워라. 우리 딸이에요. 예, 우선 동메달이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중국 대회 메달 2개, 베테랑. 그다음에 은메달이 국내 대회 2개 있고요. 트로피. 그다음에 금금금금금금금. 이거 다 금이었으면 좋겠다. 쭉 있고요. 여기 실비스 클래식 1회. 그다음에 일본 대회에서 오사카 서일본 대회에서 땄던 은메달과 동메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비스 클래식 5회 쭉 해서 예, 베테랑 메달도 있고 아놀드 클래식 메달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오늘 딴 메달.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 팔씨름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자, 두분다 형님이세요. 왼쪽에 이종배님과 오른쪽에 서진수님이시고요. 자, 부심의 수신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부심 쪽에서 손목에 굽어져 있다, 보라가 있다, 저 따봉은 좋다는 뜻이에요. 종배님께서 훈련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방향도 아주 좋으시고 1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왜냐면 두 선수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김경우 형님과 왼쪽에 윤현준 선수예요. 와, 근데 그 김경우 형님께서 더 세지신 것 같아요. 제가 잡아보니까. 50대 현역 선수로서도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계신, 네, 너무나도 존경스러우신 우리 형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제첫 경기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나음즈의 왕인성 선수. 아마 첫 대회일 거예요. 첫 대회 나오면 저렇게 멍한 상태로 하거든. 프로 두세 번의 경기를 거치면 잘쓸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랑 같이 훈련하는 이제 박세윤 선수인데, 팔에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죠. 본인의 체급인 마이너스 78kg급을 뛰고 와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자원으로 팔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두 체급 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뛰어봐야 또 해외 대회에서 큰 경기에서 또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공찬규 선수고요. 이번 경기는 공찬규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씨름이 승자조가 있고 패자조가 있거든요. 저의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힘을 보존한 상태에서 패자조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공찬규 선수와 윤현준 선수가 시합을 하게 되죠. 윤현준 선수도 저랑 이제 훈련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탑러를 했는데 천여 출전이에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승자조에서 경우 형님께서 패자조로 내려가시게 되고요. 이제 패자조가 박이 터졌습니다. 왕인선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윤현준 선수 상당히 경기 끝나고도 아쉬워했는데 본인이 준비했던 데이터들과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현준이는 또 훈련하러 오너라. 자, 그 다음에 경우 형님께서 예, 인성이를 무자비하게 넘기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살살 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힘을 빼게 되면 이제 결승전에서 아주 어렵게 되죠. 패자조와 승자조에서 각각 올라온 사람들이 결승을 치르게 되고요. 승자조에서는 제가, 패자조에서는 경우 형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이제 둘다 후기입니다. 경우 형님은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후크시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일이하고 얼마 안 됐을 때딱 목표가 훅은 경우 형님만큼 세지고 탑널은 보현 형님만큼 세지면 좋겠다,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주 좋은 모습 본보기 보여주시는 자랑스러운 형님이세요. 자, 어쨌든 이거 서로 들이받는 경기가 됩니다. 자, 경우 형님께서도 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엄지를 좀더 활용하시는 게 보이시고요. 저 역시도 잘 보시면은 당기기보다는 바깥쪽에서 잠궈서 하는 팔씨름 방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저는 이제 엄지 포지션, 엄지의 높이를 신경 쓰고, 팔꿈치 쪽과 등에 그런 연계를 신경 쓰면서 좀 단단한 체결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었고요. 자, 새로운 방법을 어택을 하다가 팔꿈치가 들렸어요. 그래서 엘보 펄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경기 중간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엘보 파울이 하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무엇이 부족했고 이번 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죠. 경우 형님께서 다리가 조금 오른쪽이 안 좋으셨어요. 훅에서는 오른다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좀 힘이 좀안 걸리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해서 넘기는 포지션 들어가고요.
자, 사이드죠. 사이드 방향으로 넘깁니다. 저때 이제 엄지 쪽, 경흥님의 엄지 쪽을 좀 공략하는 포지션에서 힘을 썼고요. 저렇게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안 되는데, 아직도 빠지는 거 보니까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대 선발전 95kg급 이하 끝나게 되었고요. 이번 경기에서 빅매치라고 생각했던 거두 경기가 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리뷰 찍어볼 테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월에 해외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